그런데 네. 지금 이 네. 흰통들은 제가 약국에서 본 적이 예. 없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네.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요? 아,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승약성분의 과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준비하는 약국도 있고요. 저처럼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호일 포장으로 되어 있는 약국들이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맹문동탕이니 뭐 바나우박탕이니 청패탕이니 황야육탕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가서 드셔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약국에 말씀하시면 충분하게 환자분들을 많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